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네. 자,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와랑와랑 TV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회원 가입해서 네. 들어오신 구독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저희는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가 네. 4주 전에 처음 할 때보다 네.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네네. 네. 기분 좋습니다. 자, 요즘 온라인 계약 네.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들을 모시고 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김성욱 씨 좀 집은 어떤가요?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열심히 네. 네, 온라인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있죠. 수업하고 있고요. 네. 아침에도 저희 그 막내 아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제 들어가봤더니 들어 누워서 네. 핸드폰 이렇게 눕혀놓고 그걸 수업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 발로 한 대 차고 네. 나왔어요. 머리 아파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게 창의적으로 키우시는 거 같네요, 아이들을. 저는 네. 그렇게 키우는데 지금 들어 누워서 네. 수업을 보고. 저는 얼마나 화가 났지. 네. 저는 아이가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체육 시간이래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동작을 따라하고 그렇군요. 조금 있다가 막 공부를 안 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있길래 너 지금 도대체 뭐 하냐 그랬더니 음악 시간이래요. 네, 그래서 음악을 막 따라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귀엽기도 하고 예. 예. 저희들이 어쨌든 뭐 처음 맞닥뜨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나름대로 좀 힘든 시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오죽하면 또 이 학부모님들 저 학부모 계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네, 이럴 때 가족끼리 잘 이렇게 협력해서 네.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네. 서울 유학생 지난주엔 일이 있어서 못 왔고요. 오늘 네. 1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네. TV로 보고 계신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녹화 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은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잘 편집하고 효과도 넣어서 금요일 저녁 6시 25분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네, 이번 주부터는 또 와랑와랑 TV 스페셜이 생깁니다. 스페셜. 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10분. 좋네요. 스페셜이 뭐냐면 네. 이제 재방송이잖아요. 재방송입니다. 금요일날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죠. 네. 네. 뭐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열심히. 괜히 좀 스페셜 이러면 좀 더 네. 좋아 보일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어찌됐든 우리가 한 번 더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가간다는 거 네.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는 거 네네. 알아주시고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시청자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방송 와랑와랑 TV 첫 코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김영찬 리포터 나오셨는데 우리 김영찬 씨와 함께하는 네. 와랑와랑 뉴스 오늘 첫 순서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오랫동안 그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논쟁의 중심이었던 영리병원 문제 네. 기억하시죠? 그렇죠. 기억합니다. 네. 어찌됐든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 과정들을 좀 쉽고 간략하게 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좋을 텐데요. 2017년도에 이제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동호동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778억 원을 들여 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도에 개원 허가 신청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놓고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논란이 거셌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주도는 2018년 8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도민 공론화 절차를 가졌는데요. 찬성 측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불허하면 중국 투자가로부터 손해배상이 우려가 된다. 반대 측은 공공의료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도민 공론화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네. 그런데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면 우리 문 못 연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도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그래 알았어 개설 허가를 취소해버립니다. 거기 좋았네요. 그래 알았어. 개설 허가 취소할게. 네. 뭐 이렇게 됐죠. 네.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냥 쭉 읽는 것보다. 그렇죠. 네.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마. 그런데 네. 결국엔 그 녹지그룹 측은 결국에는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네. 전부 다 이제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 금지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개설러가 취소된 지 1년 만에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법정 다툼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거든요. 네. 첫 공판부터 진짜 양측이 팽팽했다고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녹지 측은 제주도지사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아, 도지사의 네, 권한이 도지사에게 없다. 권한이 없다. 당초 계획과 달라져서 개원이 지연된 건데 개원 시점을 지키지 않았다고 허가 취소를 한 건 부당하다는 거죠. 아.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국내 재판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국제 소송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어서 녹지그룹 측이 간단히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아, 네. 그렇다 앞으로도 이 소송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네. 말이죠. 제주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걸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제주도는 이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네. 네.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시민사회단체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거셉니다. 나오고 네. 있나요?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겠다는 시민단체들은 재판 당일 화요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네, 가졌습니다. 녹지 측의 잘못된 소송을 즉각 처리하고 오히려 사업을 기획한 JDC와 협의를 해서 비영리 전환, 나아가 공공병원화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도 우려를 했던 이유가 네. 내국인 진료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국인 진료를 네.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문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좀 부족해질까 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데 서귀포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기대도 있고 네. 우려도 같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서귀포 지역 위성군 당선자를 직접 만나잖아요. 네, 만나셨죠. 일은 아십니다. 네. 가장 우선시하는 공약 어떤 게 있으실까요? 서귀포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서귀포에 있는 헬스케어타운에 네. 유치를 해서 그곳을 이제 제약과 바이오의 이제 클러스터 단지로 예. 예,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이게 또 얼마나 잘 또 지켜질지 이것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영리병원 자체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가 사실 반대 입장을 네. 폈어요.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책들을 좀 잘 펼쳤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제 다음 소식은 코로나 사태로 이제 제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제주 관광업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주에 이제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휴. 네,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목요일에 석가탄신일, 금요일 노동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주간이면 화요일 어린이날까지 쉴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제주가 제2의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네. 하실 정도로 지금 골프장 예약 끝났고요. 네. 다 끝났대요. 골프장. 아, 전화해봤어요? 네, 네. 다 끝났대요. 아니야, 언론 보도에 다 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특정 시간대에는 네. 벌써 10만 원대가 넘고 예약도 거의 끝났고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주가 사실 우리한테 네. 뭔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괜히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 관광업계에서는 네. 약간의 기대는 갖고 있지만 네. 도민들은 더욱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괜히 확산될까 봐. 네. 제가 그래서 관련 업계 쪽에 전화를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네. 네. 렌트카 회사도 이제 저랑 좀 굉장히 친한 후배가 이제 사장으로 있는. 네. 그래요? 네, 그곳에 출세했군요. 네네. 네. 사장이 벌써. 네. 집이 잘. 차 그 렌터카 몇 대 정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한 500여 대. 오, 500여 대를 좀 갖고 있고 그 네. 친구 말로는 자기네는 한 중간 정도다. 렌터카 업체. 네. 근데 이제 거의 예약률이 80% 정도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승합차 몇 대만 제외하고 자기네들은 네. 지금 이미 예약이 다 끝난 상태다. 그리고 호텔 측도 다음 주에는 예약이 거의 90% 이상. 네, 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합니다. 이야. 사실 예전 같으면 지금 요 4월 말 5월 초 이때가 사실 또 아주 또 성수기잖아요. 사실 성수기죠. 네. 제주에서 뭐 네. 전혀 그 빈자리를 찾아볼 수 네. 없을 정도로 성수기인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여유는 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호텔이나 뭐 렌터카 이런 부분들. 이제 일단 항공편 같은 경우에는 항공편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편수 자체가 예, 편수가 자체 줄었기 때문에 이게 막 매진이 된다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찾아온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반짝 특수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관광업계에서는 네, 이 기간을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먼 것 같다. 네, 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어떤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뭐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쪽에서 좀 더 분석을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일단 뭐 입도객만 봐도 1월 20일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로 입도객이 확 줄어서 열흘 만에 관광객이 이제 전년도와 비교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특히 또 2월 4일 무사증 제도 이제 제주 입국 노비자 제도가 일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때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하게 줄어서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고 3월 말에 관광객이 바닥을 치고 아주 조금씩 아까 뭐 말씀하셨던 건 신혼여행이나 조금씩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회복은 되고는 있는데 현재 작년 대비 50% 그리고 6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오랜만에 황금 연휴를 맞아서 제주를 찾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사실 좀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네.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로 조금씩 더 조심하면서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외출을 자제하시면서 스페셜 방송을 꼭 지켜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네. 이제 토요일 아침에는 네. 와랑와랑 TV 보는 걸로. 네. 제주도 연예인 네. 김성홍 씨와 함께하는 와랑와랑 TV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무슨 일이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다음 소식은 네네. 제가 노래를 좀 불러볼까 했는데 가난한 시내 집에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통편집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의 꿈을 열었던 노래 정말 못 이제 나와요. 나 이제 나와. 네. 이제 나와. 외로운 꼬리 한 마리 네 노래하지 못하는 걸로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그 외로운 고니 한 마리 요 소절을 들으려고 네, 네, 네. 예 그래 가난한 시인의 집에 내일의 꿈을 열었던 외로운 고니 한 마리 네. 아니게 되면 편집을 하실 거면 제작진이 좀 이제 음악을 좀 깔아주세요. 그렇죠. 네. 어벤져스님 고니는 타짜의 그 고니 자 그저 고니 얘기가 사실 뉴스에 막 나왔었어요. 네네. 네. 네. 이제 그 소유권 분쟁 얘기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연은 좀 이렇습니다. 제주의 한 골프장에 잘 살고 있었던 고니가 있어요.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야, 이 고니 우리 거야. 돌려줘.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저게 원래 여기 골프장에 있던 게 아니란 말인가? 네. 골프장 측에서는 네네. 아니 어느 날 얘네들이 와가지고 잘 지내갖고 정도 많이 들었대요. 그렇죠. 네. 난데없이 무슨 소리냐? 네네네. 왜 니네 거냐? 이제 우리 골프장이 명물이다 얘네가 네네네. 니네 거는 증거 있냐 증거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니가 이제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목장이 있는데 이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야 우리 게 맞아 우리가 네. 10년 전에 미국에서 사서 관상용으로 들어왔고 한 마리가 우연히 놀러가지고 다시 형제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한 거다. 네. 아무리 뒤져봐라 제주도에 이런 품종이 있나 네. 안 주면 DNA 검사라도 해서 우리 거라고 입증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양측이 정말 팽팽합니다. 주장이 팽팽하고 제가 그 어느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고니가 제 발로 아니 제 날개로 들어와서 정착한 건데 골프장에서 내줄 의무가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고니의 소유권이 입증이 되면 사유재산이니까 돌려줘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참 특이하고 재밌는 상황이라고 참 얘기를 어려운 하더라고요. 상황이네요 진짜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고니들의 그 자신의 그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쟤네들이 과연 내가 어디고 살고 싶은가 그렇죠 쟤네가 말을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살고 네. 싶은 쪽이 이쪽에 또 있었기 때문에 저 호수 있는 데로 오지 않았을까요 네. 목장에 살다가 네. 골프장으로 왔단 말이죠 네. 만약 김성웅 씨라면 어디서 살겠어요 자기가 고니라면 골프장 네. 그것도 무슨 질문이냐 근데 아니 원래 살던 대로 갈 거예요? 아니면 새로 정착한 데 있을 거예요? 나는 목장과 골프장으로 봤을 때 네. 공시지가가 높은 데를 가서 한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니는 과연 그럼 이게 주인이 누구냐? 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좀 답답해서 고니를 네. 제일 잘 알 것 같은 분 김완병 새 박사님을 저희가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저 고니라는 새가 일단 어떤 새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그 우룽고리는 우리나라 동아시아에는 없는 거고 저쪽 알래스카라든가 캐나다, 미국 쪽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고니가 뭐 이렇게 울음을 내나요? 그래서 우룽고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트럼펫 그 악기 소리를 내가 낸다고 해서 우룽고리라고 고니라고 이름 붙여졌죠. 예. 그러면 이 고니가 좀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가격. 아니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가요? 사 왔다고 하니까 처음에. 아 이건 저쪽 미국
쪽에서는 그 관상용으로 많이 키워요, 사실 이게. 네네네. 한 마리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나요? 아, 100마리 더 가죠.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 아 거기에 항공료를 포함해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예, 예. 그 골프장 연못에 그 물고기를 예, 예. 이걸 잡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제 골프장 입장에서는 골프장이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 권위는 뭐 답생이긴 한데 사실은 그 수생 연못 같은 데서 그 수초를 많이 뜯어 먹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권위한테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주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건 권위가 선택해야겠죠. 권위가요? 권위가. 이게 야생동물보호관리법에 의하면 그 보호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탈출하지 못하도록. 아, 원래 사왔을 때는? 네. 허가할 때 하고 또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행히 이 큰 권위가 다른 새처럼 생태 교란을 일으킬 정도가 약해서 다행인데 네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해동물이 아니고 관상용으로 네. 많은 사람들한테 네. 또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소유권 분쟁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 결국에는 이게 뭐 그 대기업 측에서는 뭐 예. DNA 검사라도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겠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어떻게 예, 듣기에는 예.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관리를 잘 하고 있었으면 그 권위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라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권위가 사라졌다든가 이렇게 뭐 찾는다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가 이제 하니까 골프장 측에서는 좀 황당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생태계 교란 우려의 문제도 있는 거고 예, 그 예. 사실은 이제 관리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박사님이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고니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서식지를 찾는 게 굽스머잖아요. 그렇죠. 제동목장에 있는 그런 현장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 사육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고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네. 살기 가장 좋은 곳 현재 네. 그 이렇게 그 호수가 있는 그 골프장이 그렇죠, 가장 네. 본인이 살기엔 좋았기 때문에 그걸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예.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그 목장과 골프장이 어떤 전문가 예, 예. 의견이 필요해서 박사님을 모시면 가서 같이 좀 이렇게 중재를 도와주실 수도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항상 권위 편을 들겠습니다. 네, 항상 권위 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박물관의 네. 김한병 박사께 권위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자, 문자가 지금 댓글 네. 들어온 게 있는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니 리님께서는 권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합시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고 네. 박사님은 권위 네. 통역사다. 네. 아침 드라마 소재 같네요. 업둥이 키워놨더니 생모가 찾아왔어. 아, 비유가 이거 이분은 아침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이고 제가 볼 땐 싱이 왕자님 오늘 그 선물 네. 받을 수 있는 후보에 충분히 들어올 이야, 수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네. 오싹오싹 팬티님 네. 아이디가 참 아이디가 참 고니를 네. 스튜디오에 데려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한 네. 게 네. 고니도 이런 사실을 알까? 걔네들이 모르겠죠. 사람사자였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네를 두고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걸 알고 있을까 저는. 저는 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그 호수에서 놀고 있는 네. 모습 봤잖아요. 우리와 전혀 관계 없이 전혀 분들은 평화롭게 네. 잘 살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깔끔하게 제가 이행시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행시. 그렇죠. 아 고니로. 고니로. 네. 네. 고니로 하겠습니다. 운 좀 제가 운을 좀 띄워드릴게요. 네. 자 고. 고니야.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고니야. 니. 니네 집 어디고? 아, 그렇지. 너네 집 어디고? 너네 집 어디고? 왜냐면 지금 이거 집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물어봐야죠. 네. 자, 오늘도 아주 명쾌한 소식, 또 즐거운 이야기 함께 네. 나누셨던 우리 김영찬 씨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좌현국 선생과 함께하는 맛있수다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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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터미널 근처에는 보면은 거기 그 부르치기에 하는 식당이 많이 가거든요. 기사 뷔페가 있는데 그쪽 뷔페 식당하고 그 위로 국수집 식당이랑 이게 식당.
기사식당으로 오라이.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 가성비 갑에 고마운 맛집들이 떴습니다. 기사식당들로 출발. 기사식당의 성지 제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맛집 도착. 닫았으면 오라이. 네, 오늘은 기사식당 투어하는 날. 첫 번째 기사식당은 전통의 맛집이죠. 두루치기 하면 알만한 그곳. 종합경기장 앞에 바로 거기. 저렴하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곳. 아, 제가 옛날에 그 씨름하던 시절에 와가지고 여기 밥이 무지 아니야. 이곳은 다 이 근처는 다 그래. 한 다섯 공기씩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7,000원? 6,000원? 5,000원? 1,000원이 4개! 4,000원. 즉 그라무라 아, 4,000원. 김에 생선까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깻잎. 생 깻잎 무침에 밥 무한정. 아 이건 뒤를 딱 보니까 그 각재기국으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 각재기 전갱이라고도 하는. 어 고소해.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 밥 식기 전 깻잎 무침 바로 올라갑니다. 이 맛. 아 저도 두 번 먹으면 끝난다 이제. 이런 거지 그냥 집밥. 이런 게 집밥이지. 아 반숙 그냥 여기. 아 반숙 반숙. 지금 달걀 하나가 지금 입에 수채로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는 어릴 때 할머니랑 살았거든요. 할머니의 마음을 그냥 정성껏 그냥 항상 차려놓은 것 같은 그런 정말 이 4,000원짜리 정식 정말 400만 원짜리의 그냥 할머니의 마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 두루치기 1인분 주문이 가능하답니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우리 출연자들은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 네. 여러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막 그냥 두루 그냥 막 노래를 해주고 막 두루 아닌가 그냥 이렇게 막 두루두루 넣어 볶다 보면 비주얼 컵 두루치기 완성. 이거 터미널 앞에 아닌가? 터미널 앞에 외롭지 않아요? 종합운동장 앞에. 나 저기 자주 갔었어요. 맞아요? 네. 오. 추가 밥은 돈을 안 받아요. 아, 역시 볶은 고기에서 나오는 이 달달한 이 고기의 육즙, 이 볶은 채소에서 나오는 채즙, 그 어느 단맛에 비할 수 없는 정말 천상의 단맛입니다. 터미널 앞 두루치기 맛집. 두루두루 드시러 오세요. 기사식당 두 번째 맛집. 고단한 운전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줄 뷔페로 쏜다. 먹는 재미와 맛을 든든하게 채울 준비되셨나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동광으로 달려보자. 여러분 두 번째 맛집은 동광으로 뷔페 먹으러 왔어요. 잡채도 나오네. 야, 잡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잘 안 나오는데. 있는데요? 빨간 맛, 궁금해 채유, 궁금해 잡채. 와, 정말 이 빨간 그릇 정말 매력적입니다. 식욕을 땡기게 하는 그릇입니다. 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 식도부터 위까지 아스팔트를 이렇게 쫙 깔아놓기 위해서는 잡채를 이렇게 쫙 먹어줘야. 제육볶음. 이 짭짤하니 담백하니 이런 제육볶음 하나면 뭐 점심 메뉴 끝이지 뭐. 아유, 뭐 다른 거 필요해요? 밥그릇이 너무 작아 보여요. 무섭게 상대적으로. 볶음탕 등장. 와, 닭볶음탕이네 닭볶음탕. 엄청 부드럽네. 아이고야. 아유, 국물도 딱딱지근하니 좋다. 취향대로, 입맛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기사식당. 이쁘게 또 제가 세팅했습니다. 경양식집에 온 것처럼. 아, 고급 요리집에 온 것 같죠? 이런 맛이 가끔 땡기잖아. 튀김이 또 기름진 게 또 땡겨. 이런 고기,
잡채 이런 튀김 또 있어야 돼. 또 잘 튀긴 생선가스가 있어야 돼. 너무 맛있어. 점심 한 끼 이렇게. 쌈이 들어간다. 김 한 장으로 구별하는 욕심과 쌈에다 김 싸 먹는 거 처음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골라 먹는 재미.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기사식당 41. 무한리필 너무 좋아. 동남이 기사식당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기사님들 강력 추천 업고 도착한 마지막 기사식당. 사장님의 넉넉한 정 담긴 푸짐한 한 상이 매일 기다립니다. 기사식당 열전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누나, 우리 누나 모셨습니다. 누나. 우리 사장님. 아, 너무 이쁜 우리 사장님. 어우, 반찬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렇게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 얼마? 8,000원이요. 야, 제육볶음에 지금 이렇게 게장에 계란 후라이에 거의 뷔페 수준인데요? 조림도 그러네.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조림이죠? 우럭조림이에요. 갈치조림도 나가고. 갈치조림? 예. 조기도 나가고. 조기? 예. 아니 그 비싸다는 갈치의 조기조림이 나간다고요? 네. 저렴한 게 손님들 이제 편하게 드시라고. 그럼 지금 무깍두기가 아니고 지금 콜라비예요. 그죠? 요즘 네. 제주도 콜라비 굉장히 좋아요. 네. 아삭아삭하니 시원하고. 이게 뭐예요? 소라예요. 뿔소라.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에이, 저거 뿔소라 아니죠? 제주도 뿔소라.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전라도. 아이고, 우리 엄마 먹고. 아이고, 딱 우리. 아유, 딱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가 딱 나는 거야. 그 달콤한 그 짭짤한 그 간장의 그 조림 냄새에 줄술만 합니다. 줄술만 해. 아이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이고, 요 녀석 너무 말 많다. 빨리 먹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바람 뭐 한마디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힘들거든요, 코로나로. 경기도 너무 안 좋아서 힘든데 저는 진짜 음식에 신경 써서 가정밥처럼 열심히 하는데 오셔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식 메뉴에 활용 점정 찍을 우럭조림부터 시식 들어갑니다. 오, 우럭 보세요.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갔네요. 와, 우리 어머니가 딱 목포인데 우리 엄마가 딱 해주는 맛이 딱 나. 뒤에 계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와, 엄마. 와, 생선 딸근하네. 이 우럭에서 나오는 육수는 기가 찬다, 기가 차. 이 단물, 단물이라고 해야 돼요, 단물. 모든 걸 다 빨아들인 이런 무, 이것만 먹으면 끝이지. 기대하겠어요. 살코기도. 와, 이렇게 넣는 거지. 역시 자영국 씨가 뭘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줄 알아 보니까. 아주 좋아. 너무 좋은데? 미쳤다, 미쳤어. 저희 지금 국자 아니죠? 진심 맛있다. 와. 숟가락 맞죠, 저거? 국자로 먹는 그래. 것 같아. 아유, 개운해. 진짜 배부르겠다. 오늘도 많이 먹었네요. 정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월평에서 찾은 전라도 손맛. 실패 확률 제로. 알짜배기 기사식당에서 든든하게 속도 채우고 행복도 꽉꽉 채워보세요. 다 드셨으면 호라이. 네, 자영국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끼 식사가 굉장히 피로를 이렇게 싹 날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맛있는 데를 찾으신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기사식당이 맛집이 많고 또 가격도 저렴하거나 그렇죠,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데들이 많다라는 건데. 저렴하고 푸짐하고 그렇죠. 영양가 듬뿍. 김성욱 씨도 기사식당 가서 식사해 본 적 많죠? 제가 아까 그 중간에 네. 나왔잖아요. 네. 그 터미널 두루치기. 네. 터미널 거기. 거기 단골이세요?
최근에 제가 못 갔는데 예전에 많이 갔어요. 안 가본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도대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30년 넘는 곳이네. 종합경기장 바로 앞에 있는.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잠시 좀 볼까요? 네. 네. 지금 뭐 또 아까 그 이 시간에 이 먹는 게 나오면 어떡하냐. 막 너무 힘들다 이런 분도 좀 많이 나오셨고요. 네. 네. 아까 그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뱃살 공주님이 건보님도 한번 해봐 이렇게 했어요. 아, 저도 맛있게 네. 먹을 수 있어요. 네, 다음에 네. 근데 그렇게 먹으려면 꼭 노래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노래하다가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같이 한번 나가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 좌인국 씨와 함께 아주 네네. 맛있는 수다 떨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요리 기대하면서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경 오늘... 쓰고 돌아온 장인정입니다. 아, 안경 쓰고 돌아왔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 첫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네, 네 이번 주 월요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년들이 다 온라인 개학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네. 온라인 개학식을 기념하면서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영상 보실 텐데 예고 하나를 해드리자면 영상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엘사 언니 그리고 너무 귀여운 울라프가 등장합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엘사예요. 아.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울라프. 울라프 나왔어요. 교감 선생님이에요. 입에 당근 문 거 보셨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직접 촬영하셨네, 저거. 지금 찾아 달려나간다. 열심히시네. 택배 붙이고 어떤 집엔 대여를 해줬다네 온라인 수업도 모두 실험해 최선의 방법을 결국엔 찾았다 네,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엘사 교장, 네. 울라프 교감. 다 선생님들이. 네, 이게 네. 선생님들이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직접 기획, 촬영, 편집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상이랑 소품, 안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래 지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안무 지도, 연기 지도. 오, 멋있어요. 동성초는 두렵지 않다네. 찡긋. 네. 네. 근데 저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 그쵸. 예,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네.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영상 보고서 네. 처음에 막 웃다가 되게 뭉클하고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 만나서 울라프 분장하라고 하면 하실 것 같아요. 입에 당근 물고서. 굉장히 잘 어울릴걸요? 두 번째로 바로 갈까요? 그냥?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 두 번째 소식은요.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참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꼭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한 전문가가 직장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좋은 꿀팁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자, 사무실에서 가장 싫어하는 동료 옆에 앉아라. 이게 대책입니다. 아, 이건 약간 좀 서글프다. 그렇죠. 이게 그쵸? 진지한 거예요. 지금 감염병 전문가가 그래야 이제 대화를 안 해서 서로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정말 진지하게 조언을 한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전 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장 안에서 실패할 것 같아요. 왜요? 왜? 제 앞자리가 바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건보 선배님이셔서.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네. 이번에는 버즈가 나타났습니다. 아시죠? 버즈? 애니메이션 유명한 버즈 이렇게 투명색 캐릭터? 네네네. 네, 투명색 예. 헬멧을 쓰고 있는 그 버즈가 나타났는데요. 아 저걸 쓰고 다닌다. 네. 이게 지금 실제 버즈는 아니고 이 토이 스토리 캐릭터 버즈의 이제 헬멧을 쓴 거죠. 마스크가 동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외출을 마스크 대신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가 떨어져서 이걸 쓰고 간 건데 지금. 맥주를 사러 가신 겁니다. 아, 저걸 쓰고. 얼마나 네. 맥주가 고프셨으면 그렇죠, 이러셨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아,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참 웃기면서도 슬픈 좀 우픈 그런 해프닝이 그렇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3주간의 네.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해병대로 잠깐 떠났습니다. 제주도 대정에 있는 해병대 훈련소에 지난 20일에 입소를 했는데요. 입소 풍경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최대한 간소하고 조용히 입소를 마쳤는데요. 야, 근데 이 사진 찍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또 찍었네요. 네. 그러니까 비공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워낙에 뭐 인기 있는 스타라서 이 소니의 입소 해외에서도 적잖이 이슈가 되는데요. 해외 팬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소니 축구 게임에서 전쟁 게임으로 가버렸어요. 손의 장거리 슈팅은 훌륭하니까 이제 저격수가 되겠군. 손은 한국에서 영국으로 보낸 특수 요원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외 팬들의 반응이 다양한데요. 워낙 이 나라마다 군복무에 대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국 팬들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됐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손흥민 선수 입소 전에 영상 하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이죠? 지금 볼 수 있는 집콕 운동 영상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그립다면 이렇게 영상 보면서 집콕 하면서 하기 좋은 운동들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군필자라면 다 아침마다 해보셨을 국군 도수체조 중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해보셨어요? 네. 김성우 씨는 많이 해보셨죠? 자, 네.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아, 저는 잘 모르니까 네, 이게 네. 도수체조가 뭐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요? 네. 아침마다 모여서 하는 거. 네. 군인들이면 다 하는 체조. 그럼요. 네, 네. 야, 그러잖아. 그 세계적인 정말 선수가 우리 요 바로 앞에 대정에 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설레이고 네. 그러니까 3주라고 하더라고요. 3주? 맞아요. 3주 동안의 네, 3주 훈련. 해병대는 3주라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좋은 경기를 보는 그날까지 네. 우리가 또 잘 지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아차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재 소식인데요. 네. 근데 사실 온라인 계약 때문에 학교 현장 또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사실 급식을 제공한 업체도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 농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소비 촉진이 계속 이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현장을 함께 가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시대 친환경 농가도 돕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해서 일석이조. 드라이브스루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포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시금치, 당근 등 학교 급식 재료로 나갈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소비자를 위한 꾸러미로 변신 중입니다. 제주도 친환경 학교 급식은 그 1년 약정을 통해서 공급업체랑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가랑 계약 재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3월, 4월에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 저기 못 나가기 때문에 그 도청, 교육청, 그리고 공급업체, 그리고 생산자위원회 서로 합심해서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행사는 그동안 제주도 등 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좋은 반응이 이어지자 도민들에게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4월 첫째 주부터 제주시 5일장, 서귀포시 5일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원짜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는 총 7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고 2만 원짜리 꾸러미에는 총 만 원짜리 2만 아까 말한 만 원짜리 꾸러미 7가지 품목에 추가로 5가지 품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1원짜리 2가지 구성으로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민속 5일시장 주차장 온라인과 전화로 사전 주문한 물량을 드라이브스루로 판매하는데요. 이번 행사로 숨통은 트였지만 농가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달부터 출하하려고 5일을 가온에서 지금 계획대로 지금 생산돼 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 나가고 있고요. 오늘 처음 이 꾸러미 행사에서 조금 물량 나가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이에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기름값을 못 댈 정도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지금.
오후 3시 주문자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주문자 이름과 꾸러미 종류, 개수 등을 확인하고 바로 차에 실어줍니다. 4월 한 달간 이어지는 판매 행사에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다음에 또 어디에서 언제 하시나요? 저희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3시요? 네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에이,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도우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만든 농산물 꾸러미 드라이브스루는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고 하네요.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해서 이 현장에 나와서 오늘 물건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농가 살리기 운동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몇 박스를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애들도 학교를 가고 서민들도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평화로에 위치한 한 테마파크. 이곳에서는 멸균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과 돼지고기 세트 등 제주산 축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가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양돈농가, 우유 업계를 위한 행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약도 연기됐고 해가지고 저희 그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판매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상품에는 삼겹살, 목살, 앞다리가 각각 1kg씩 들어있고 오늘 현장 판매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서 멸균 우유나 치즈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그 드라이브 행사를 하면서도 거의 재료비 수준의 판매가로 해서 시중가보다 한 3, 40% 저렴한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600세트고요. 현재 뭐 지난번에 1차 행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00세트가 한 2시간 안에 다 판매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차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말해주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어려운 업계도 도울 수 있기에 반응이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주에 그 음식점 고기 파는 데나 이런 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거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축수야 우리 민들의 용기를 좀 북돋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멀리 찾아왔습니다. 축산물 드라이브스루는 사전 주문 없이 차량 도착 순으로 선착순 판매가 이뤄지는데요. 1, 2차에 이어 3차 행사가 추가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산 농가들에게 힘을 주는 슬기로운 소비. 드라이브스루 행사에 도민들의 관심이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친환경 농수축산물 드라이브스루를 많이 찾아주세요! 네, 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대한 이 도민들의 인기, 관심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을 돕는다는 그 마음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간인데 뭐 드라이브스루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우리가 또 협력하고 또 이겨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웠던 또 그 일상으로 또 빨리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을 또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외람된 문화생활 만나보겠습니다. 문예술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늘 또 곱게 차려입고 이번 전시회는 세 분의 작가님과 함께 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공통점에 의해서 이 작가님들 같이 만나게 된 걸까요? 생명 속의 안식처라는 그런 전시 주제를 잡았어요. 평면 작품, 조각 설치 작품까지 세 명을 선정을 해서 제가 생명 속의 안식처를 꾸려봤습니다.
근데 큐레이터님, 네. 근데 생명 속의 안식처라는 그 제목 테마 자체가 네. 어떻게 이런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 제목도 큐레이터님이 정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이제 작가들이 만든 그 작품 또한 하나의 생명이고, 그리고 안식처는 이 전시 공간. 그 생명과 이 전시장을 이으려고 이제 생명 속의 안식처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 또 자세한 얘기들은 또 작가님들과 함께 네네네 직접 만나면서 더 깊이 있는 작품의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작가님, 요거는 진짜 큰 작품이네요. 이 작품 이건 어떤 건가요? 빈대 가득 밝은 달만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난 이게 왠지 고래인 줄 알았어. 엄청 큰 고래 같은 꿈을 뭐 갖고 막 이렇게 낚시를 한다. 그 노인과 바다처럼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큰 그물을 던졌어. 엄청나게 큰 저수지 같은 데다가. 근데 핵심은 작가님 물고기가 없어요. 네. 물고기 왜 없어요? 뭔가 제가 하는 고민들이 해결책이나 답이 없고 항상 고민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뭔가 결론 나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저기 그물 보시면 끝에 뚫려 있어요. 네. 헐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니 이거 너무 짠데 나. 네. 아니 그물이 또 터졌어요. 끝이. 네. 네. 그래서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네, 그런 엄청 큰 꿈을 던진 거예요. 네. 인생의 막 이상과 꿈과 희망을 막 이루고 보자. 진짜 청혼의 꿈을 안고 막 던졌는데 그물 다 구멍나 있고. 이 당시에 그 미래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정말 모든 고민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정태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근데 이게 어떻게 생명의 안식처에서 어떤 걸 표현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 약간 왕강기 같은. 네 그죠. 네 공사장에서 많이 쓰는 그런 재료들이 맞죠. 맞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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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이 선이 직선처럼 보이세요? 곡선처럼 보이세요? 이거요? 네. 이 선이요? 네. 백포 곡선이죠. 제 위치에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직선이에요. 대박 사건. 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떻냐면은 네. 이 선이 동그랗지 않아. 네. 이거 완전 딱 직선이에요. 네. 선생님하고 제가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남이 돼보는 상황이 되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아요. 자리를 바꿔보니까 그 입장이 돼보니까 네. 직선을 얘기했다는 거. 네. 그 사람은 그게 와닿네요. 작품들은 네. 하나의 이제 시리즈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래서 큰 주제는 결혼식이고요. 이렇게 여기 신랑 신부가 가운데 있고 너무 충격이에요. 이거 다 이거 하객 사진이죠? 네 이게 하객 사진. 이거 하객들이랑 찍은 사진인 거예요. 이거 지금 뭔지 진짜 몰랐어요. 근데 항상 보니까 작품들이 고무 찰흙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고무 찰흙 빚고 이제 니스 칠해가지고 구운 건가요? 그걸 제가 이번 전시에는 고무 찰흙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고무 찰흙이 왜냐하면 왜요? 이런 것들이 좀 살짝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표현을 하기에 좀 좋더라고요. 작가님 근데 하객들이 자기들 나왔다고 하면은 믿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 못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지만 충분히 괴기스럽다라고는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이 인물이 여기서 되게 순간적인 것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죽은 분들도 많고 이게 45년자의 정지된 사진이지만 재료가 가지는 이런 순간성과 그리고 사실 이 시선들의 맞춤, 눈 맞춤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서 네 저는 이 정도에서 이제 이 작품을 마무리를 지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명암과 빛과 구도가 그 순간 다 나와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거의 푸른빛의 얼굴을 띠고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이거 직접 만들 수 있는 데인가요? 사실 이 공간의 이 모습은 제가 저 작업을 만들 당시에 그 풍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무독하고 위험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편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선반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생명 속의 안식처에 맞게 그럼 저도 오늘 여기서 뭔가 생명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참 좋죠. 작가로서 난 너무 부족해요. 난 너무 현실주의야. 짜장면 왜 짜장면?
짜파구리 아시죠, 여러분? 요새 지금 사관왕 있잖아요, 지금 기생충. 아, 그렇죠. 거기서 제가 정말 영감 있게 본 게 뭐냐면 바로 짜파구리였어요. 뭔가 생명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거. 사실 밥심, 먹고 나면 힘이 빡 생기기도 하니까 요거를 짜장면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전이 벌써 6회째시더라고요. 아, 네. 이번부터가 네. 제주전이 첫 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주 와가지고 첫 전시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그리고 순천에서 해서 이제 5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개인전의 주제가 봄날이더라고요. 이번에 봄날을 좀 표현하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제주를 와서 처음 전시를 가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봄이 되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그런 정서들을 자연스럽게 작품에 우러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풀잎이라든지 새순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많이 차용해서 작업에도 넣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이 작품들을 좀 볼 때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좀 누렸으면 하는 음악이 있을까요? 배경음악. 기억이. 지금 꺼내셔도 돼요. 네. 이거 되게 편안한 방송입니다. 네, 이거 편하게. 네. 제가 외우질 못해가지고 네. 그냥 감성주의보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건가요?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죄송해요. 이거 녹화도 그렇게 가리죠? 제가 평소에는 좀 작은 사이즈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번 전시를 위해서 좀 사이즈를 크기를 많이 키워서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 진짜 딱 보니까 진짜 작가님의 세계가 확실해요. 하나하나 해서 곱게 선을 만드는 법은 없어요. 완전히 자연주의 그대로 패치식으로 진짜 덧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붙여갔다는 게 너무 느껴져요. 이거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형태만 제작하는 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꼬박 일주일을? 몰입해서 하시고 거기에다가 조금 힘들게 보이는 게 펜같이 생긴 붓으로 다 그으신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근데 모든 거는 다 같이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감동받고 이렇게 딱 화끈하게 또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제주에서의 첫 전시니까 좋은 결과가 아무래도 작가들은 그렇죠? 아름다운 미술체계를 얘기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작가들도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앞으로 제주살이 제주 라이프 하시면서 더 많은 깊고 깊은 작품들과 함께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외람된 문화생활 이은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까 보니까 뭐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 아까 보니까 그게 뭐예요? 뭐 고무? 고무차륵. 고무차륵. 우리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고무차륵 정말 사실 전문가가 빚으니까 또 다른 느낌인데 저도 전문가가 쓰던 그 고무차륵을 그대로 쓰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녹화를 마치고 빨리 이제 점심을 먹고 싶었죠. 배고프니까. 그런 어떤 성정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빠르게 만든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짜장면. 네, 그래서 만든... 그게 만들어졌군요. 네.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좀 잘하는 게 빨리빨리 하고 속전속결 하면서 이렇게 빨리 잘해요. 뭐든지. 네.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네. 뭐든지. 뭘 하면은 빨리빨리 해요, 그냥. 이번에 이거 고무차륵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6월부터 모두가 참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오픈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가시면은 전시를 보실 수는 있지만 이제 막 만들고 네네. 아이들과 같이 막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는 거는 6월부터 생명 속의 안식처 전시회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알겠습니다.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서 저희도 소정의 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주인공은요, 아주 그 감각적인 아까 그 글을 네. 많이 보내주셨죠. 우리 싱이 왕자님 그리고 삼실장님 두 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